게임넷이나 이런 데서 만들기에는 좀 작아서 시청률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이스게임 TV가 이제 2월쯤에 철권대회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 왔죠. 야마카시. 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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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말씀이 없어지세요. 안 됩니다. 머릿속에 지금 계속 그 얘기 했어. 이 얘기 끝나면 야마카시? 그런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네, 아까 떡밥을 던져놓으셔가지고 이응키읍 그 다음에 뭐지? 야마 키읍미음 이응미음 키읍 시옷이 계속 올라와서 자 그럼 야마카시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돼. 네, 그러면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네. 제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괜찮지? 아는 친구 얘기 그냥 뭐 아는 형. 예요. 제가 친하게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어떤 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11년 정도 알고 지낸 형. 가명을 쓰죠. 서현 뭐 이렇게.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히 최근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야마카시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그 2부 끝날 때쯤 말씀드렸던 그 다듬어지지 않은 볼링공. 네.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에 대한 그런 상태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막 12개월 할부로 이렇게 나눠서 네. 이 썰을 나눠서 이렇게 풀 때 관제장 3부작처럼. 그렇지. 또 이렇게 재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네. 베이스를 알아야 그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세계관을 설명해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사전학습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분이셨냐면 이게 그 정말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분이 되게 한때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분이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여기 어깨 펑이 굉장히 막 이렇게 칠판 지우개 하나 넣은 정도의 펑을 항상 넣고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프라이드 강했고 나이도 어리셨었고 제가 21살 때 만났으니까 네. 그랬는데 20살 때 만났구나. 20살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릴 때 만났네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를 거시기 하고 이제 저도 방산으로 네. 대학교와 군대와 회사를 세 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그 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신입으로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아 막 뻘쭘해하면서 허드렛 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 이게 적응해보겠다고 저는 이제 첫 사회생활이니까 그때 이제 처음 게임회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오타쿠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일본 만화책 다운받아서 보고 뭐 그런 그 솔로 오타쿠만 했지 오타쿠 집단에 들어간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나 이렇게 눈치를 막 보고 있었는데 그 이렇게 메신저에 싹 등록을 그때는 메신저로 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랑도 메신저로 모하삼 이렇게 점심 먹지 염? 막 이런 그런 오타쿠 월드. 특히 그 회사가 좀 특이한 회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 어떻게 아세요? 아세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요. 두 분이 오래 친하셨으니까 이렇게 예전에 얘기 들었을 수도 있죠.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그 회사에 진짜 특이한 캐릭터들이 많았었어요. 그거는 또 나중에 추가로 공유하고. 그 제가 그 형한테 메신저로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이름이 본명이 이렇게 있었고 유명했으니까 그 닉네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타쿠니까. 그래서 뭐 헛개수형이면 헛개수라는 네. 아이디를 쓰면 뭐 헛개님 뭐 좀 해주삼 이렇게 보냈어요. 네. 정말 그 친구랑 그 오타쿠들이랑 하듯이 헛개님 뭐 좀 해주삼 그랬더니 저는 이름 말고 다른 거로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급정색. 처음 메신저를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냥 감정적인 마음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누구씨 뭐 해주세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술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조금씩 이제 친해지다가 갑자기 아 이 형이 그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사는 편이 아니구나. 누군지 몰라도 되게 단순한 심플하신 분이구나. LOL 하면 한 챔프만 막 1700판 할 것 같은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비유를 잘했네. 그렇게 막 내가 효율적인 인간 아니네요. 네, 아니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근데 자기는 행복해요.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헛개수만 계속 마셔도 내가 다른 물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셔서
그분의 이제 본성을 제가 파악을 하고 아 나쁜 마음이 싹 가라 사라졌어요. 같이 살게 됐는데 술을 같이 아, 살게 됐어. 같이 한 집에서 예 동거를 동거를 삼성동에서 이제 회사 근처에 집이 있어가지고 살게 됐는데 어우 술을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그 정말로 무슨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술을 맨날 막 이렇게 떡이 되게 먹고 어디서 막 이렇게 찾으러 가야 되고 이런 상황. 근데 그때는 또 우리 쿨게이가 술을 한 잔도 못할 때였어요. 아 근데 들리는 얘기. 그 단순한 형이 이름만 불리길 좋아하는 형. 쿨게이는 술을 한 잔, 거의 한 잔 했나? 제 운동을 해서 그때 뭐 한 달에 거의 맥주 500 정도? 안 드신 거였어요? 못 먹는 거죠. 무슨 네. 그때 알러지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네, 팔에 막 이렇게 경련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술을 좀 싫어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집에 항상 일찍 와가지고 이제 오덕질을 하고 있으면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오고 이랬었는데 그런 술에 관련된 일화들이 많은데 이제 회식을 하다가 야마카시를 말씀을 드리면 회식을 하다가 저는 먼저 집에 오고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제 누가 배송을 해줬어요 집에. 배송을 해줘. 배송을 이제 당일 배송이네. 네 당일 배송을 바로 이제 오셨는데 좋네. 사인하고 사인해야 되고 당일 배송이 오셨는데 딱 이렇게 어 와 이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이제 바닥에 쓰러졌죠. 저는 근데 사실 남자들끼리는 옷 벗겨서 침대에 눕혀주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 안에 있으니까 난 그냥 뒀어요. 이렇게 현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게. 근데 옷을 이렇게 아 옷을 벗기 전에 이렇게 막 일어나서 신발을 신은 채로 화장실 문을 확 열더니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 닫고 탁 채 그러고 집에 문이랑 문을 다 찾아다니면서 열면서 침을 뱉는 거예요. 베란다 열고 채 히드라 마치 개가 자기 영역 표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방 문 열고 퇴. 옷방 문 열고 퇴. 그리고 적을 하고 싶으셨나. 그러더니, 네. 퇴. 이러고. 종종 네. 잘못했네. 그러더니 옷을 이제 마루에서 이렇게 벗고 네. 팬티를 입고 이렇게 여기 있다가 어. 그러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러닝이랑 좀 더운 여름 네. 여름쯤이어서 러닝이랑 트렁크 팬티를 입고 계셨었는데 정문을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형 어디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또 등치가 크신 분이라서 제가 잡기가 네, 좀 무리했어요. 체격이 대충 지금 저희랑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제일 큰 쪽이죠. 네, 네 제일 큰 쪽인데 네네 쓸데없이 크네요. 뭐 본인은 많이 썼을 걸요? 쓸데없이 크지 않구나. 네. 그때가 있었겠죠. 아, 어디 썼을 거예요. 어디서 뭐 썼겠죠. 정말 진짜. 1층까지 따라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1층 이상 넘어가면 제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제 관할 구역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건드리지 않고. 네, 관할 구역을 벗어나고 슬리퍼를 신고 팬티를 입고 러닝을 입은 상태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이렇게 짜증이 막 나가지고 저는 집으로 다시 올라가서 네. 아 막 이렇게 있는데 걱정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더니 한 30분쯤 지났나? 막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들더니 저를 손을 딱 잡고 진아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간은 어딜 가요? 새벽 한 1시 2시 이렇게 되는데 네. 아 시간은 어딜 가요? 그랬더니 내가 지름길을 찾았어. 무슨 지름길이냐면 무슨 지름길이냐면 거기 삼성동이었는데 저희 회사가 아셈타워였거든요. 네. 아셈타워까지 가는 지름길을 찾았다고. 지금 당장 지름길로 가야 된다고. 그냥 나가자. 지름길을 찾았어요. 늦으면 어시 없다. 근데 나가면서 봤는데 슬랩바가 하나가 없는 거야. 네. 슬랩바 한쪽만 신고 막 그 힘이 좀 센 분이 아니라서 네. 막 하나 데리고 나가는 거에서 봤더니 그냥 지름길로 가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빌라가 되게 많은 동네가 있어요. 삼성동에 세븐럭이랑 그 요새는 이제 새꼬시집이 많이 생긴 그 동네가 있는데 남의 담을 넘길 시작하더라고요. 빌라 담을 막 넘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 입고 그렇죠. 쓰레빵 하나만 왜 쓰레빵 하나만 있는지 그때 알았죠. 그 담을 막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나 가야 돼 뭐 이러면서 아, 난 가야 돼. 담을 막 넘어서 계속 막 가서 제가 어느 정도는 쫓아가다가
사실 또 포기해서 네. 예,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예, 그런 일화들이 좀 많은. 있는데 아, 오늘은 야마카시 편만 지름길 야마카시 오늘은 야마카시 편만 단방벽이 지름길이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회사까지 다녀오셨다 카이드님 웃음을 뜨게 감사합니다 와 야마카시가 아, 어떻게 감사합니다. 되나 했더니 바로 이 얘기죠 그럼 그 그렇게 막 롤러가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요 재밌습니다 술 먹고 실수한 얘기들이 사실은 제일 재밌죠. 아, 옛날에 술을 한참 많이 먹을 때라 그분이 아시는 분이 돼요? 들어는 저도 소문. 뭐 야마카시 말고도 몇 개 편이 좀 있어요. 뭐 고스트라이더 편이라든지. 아, 와, 고스트라이더. 아, 네. 레전드죠. 고스트라이더? 레전드죠. 아, 고스트라이더 레전드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토바이 관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동성도 오토바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분도 좋아요. 통한 게 있네. 아, 고스라이더는 고스라이더. 다음 주에 하나씩 하나씩. 고스라이더 영화 제목 같은데? 헤카림. 고스라이더. 고스라이더. 다음 주에. 야마카시. 술 얘기하니까 좀 친구 중에 스파이더맨이라고 있는데. 뭐야? 그 친구가 그 여자애가 걔도 술을 되게 좋아하고 잘 먹는데. 회식을 할 때 1차를 막 맥주를 마시고 2차를 포장 마차를 섞어서 마셨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섞어가니까 정신 혼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 막 이렇게 벽에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진짜 스파이더맨처럼 벽에 붙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기억을 했대요 근데 막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뻗어가지고 제대로 막 귀걸이 같은 것도 빼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자애가? 그냥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막 이제 난리가 났죠 구두도 한짝 보니까는 막 없고 막 귀걸이 한쪽도 없고 막 아 그래가지고 아 또 어제 너무 많이 마셨다 근데 주말이니까는 쉬긴 쉬었는데 이제 좀 씻어야겠다 화장실 가서 딱 불을 켜고 막 아 속도 너무 안 좋고 씻으려고 여기 이제 세면대 이렇게 물을 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손이 이상하게 더러운 거예요 또 막 손톱 밑에 막 이렇게 검은 게 막 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어제 막 이렇게 벽을 짚고 왔던 것 같기는 한데 딱 덩어리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딱 보니까 아스팔트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를 벽을 이렇게 잘랐는데 땅바닥 기어서 옷에 여기 막 이렇게 다 긁혀있고 지금 기어났다고? 네. 무섭다. 많이 먹으면 바닥이랑 벽이랑 구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도 그렇고 저희 진이가 아는 형도 그렇고 요즘엔 안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요즘엔 좀 정상적이라면 그 정도 그냥 멀쩡하게 술 잘 안 먹고 잘 지낸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많이 친하신가 봐요, 그분하고. 친한 건 아닌데, 뭐, 우머 가면 가끔. 매일 보시는 건 아니고. 그 화장실에 가면. 친 않고. 우머 가면. 뭐, 거울 보시나요, 요즘에? 아니, 뭐, 우머 가면. 요즘에는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옛날만큼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한 농담을 지금에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그럼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두 분이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나요? 옛날 얘기도 하고. 라이더 와 멋있는데. 고스트라이더. 근데 제목 진짜 잘 붙이셨어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네이밍을 한 거죠. 고스트라이더. 야마카시. 와 지름길을 담 넘어가는 지름길. 와 발상이 누군지 모르게 되게 단순하시네요. 그 양반이 직진을 좋아하거든. 하긴 돌아가는 거 봐도 싫어해. 아시는 분이세요? 직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스타일이네요. 그런 스타일 같죠. 그런 스타일 같네. 들어보니까. 그분도 참 그 옛날에 숨기고 싶은 과거일 텐데. 네. 누구라고 말 안 했으니까. 근데 뭐 사실 다 지난 얘기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시니까. 그렇다고 뭐 범죄를 저지른 얘기도 아니고. 범죄도 혹시 있나요? 범죄에 가까운 이야기가 그 용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좀 있어요. 아 용인? 어 형도 용인 쪽 사시면은 대충 이야기들은 뭐 이렇게 알겠네요. 아, 거기서 뭐 오며 가면 이야기. 오며 가면 많이 들으시네요. 난 출근하면서 아무 얘기도 못 듣는데. 오며 가면 많이 들으시네. 오며 가면 뭐 동네 사람 모여 사세요 거기 다? 우연하게 이렇게 돼. 용인이 되게 이렇게 끈끈하네. 그러니까 다 동네 사람도 다 하네. 지역 사회가 잘 돼 있네. 제가 은근히 처음입니다. 오며 가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며 가면 나 아무 소리도 못 듣는데.
고스라이더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그분이 진짜 좀 그렇죠. 충격받을 수 있어서 뭐 연단위로 이렇게 한번 삐지면 연단위로 간다는 얘기를 미리 예, 깔고 그렇지. 갔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 그 뭐, 워낙에 이제 옛날 얘기는 과장되고 희화화되고 막 이렇게 좀 포장 좀 되고 막 그쵸, 살이 붓고 막 이래서 그러면은 저기 뭐야 진이는 강민 지금 강민 옹겜네 회사를 하고 있는 강민 민이랑 친하다고 했으니까 네. 민이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건 없어? 민이는 술을 그렇게 잘 안 먹어요. 그 뭐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 민이에 관련된? 그리고 사실 그렇게 친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우 나, 와 나 너랑 노니까 정말 좋아 요런 느낌. 아이가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친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친한데 별로 안 친하구나. 민이랑 알게 된 게 지금 민이랑도 한 7년 8년 됐는데 네. 아직도 친해지고 있을. 약간 홀스 단군 그런 느낌이네. 아니 이런 느낌 아니죠. 이런 느낌하고 좀 다르지. 이쯤 되면 친해질만 한데. 아무튼 강민하고는 별로 에피소드가 없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랑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강민가. 네, 저 오명하면 들은 이야기. 많이 들으셔. 많이 들으셔. 없잖아요. 롤러와 제목 바꾸자 오명하면. 그 강민 근데 사실 술 되게 좋아해요. 그 강민 해설이랑 그분이랑 술을 되게 좋아해서 밤새 또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 6시쯤에 정신 차리고 일어났더니 차안이었던 거예요. 차안이었던 또 그분이 또 직진이 발동해갖고 봐야 돼 이러면서 그 길로 강원도까지 가서 바다를 보고 왔다는 둘이서 봐야 돼 아까 그 야마카시 아침 6시 야마카시 그분이랑 야마카시 그분이랑 정신 일어나서 일어나니 가자 이러고 강원도까지 갔다 왔다는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에 도착했어요, 강원도로. 거의 로드트립 수준으로 진짜 별일을 다. 먼 길로 갔어. 어떻게 갔길래 그렇게 시간이 걸리죠? 근데 진짜 체력이 진짜 젊을 때다. 네. 술을 밤새 먹고 6시에 눈에서 운전을 해서 강원도까지 간다라는 거는. 12시간 동안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왔어요. 가다가 여기 들렀다가 뭐 네. 먹고 네. 저기 들러서 뭐 하고. 그렇죠. 형도. 아니, 저 오명 안 갔나? 형도 저랑 같이 부산 갈 때 막 여기 들렀다 저기 들렀다 막 하시더라고요. 여행은 원래 그러니까 되게 용인 분들이 비슷한 거 같아. 여행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체격도 비슷하고. 계속 막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인가 한 시간만 늦게 도착했잖아. 근데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 있으셔서 야마카시 그분이랑. 그래서 오명하면 좀 친근하게 좀 구는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 굉장히 쿨한 형이에요. 네. 쿨한 형이 단순하니까. 그럼 그분하고 강민 해설하고는 그게 에피소드가 다예요. 그건 그렇게 뭐 재미는 없는데. 근데 강민 해설이. 그게 되게 뭐랄까 그런 게 없어요. 그 사생활이 그렇게 없고 그분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자 눈에 눈물 흘리면 남자 눈에 피눈물이 흐른다고 여자는 잘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 뭔 개소리야 그게 그렇습니다. 멋있네요. 강민이 그렇게 네, 얘기를 했다 강민 해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이가 좀 이렇게 나왔을 때 미소년 프로게이머 뭐 이런 식으로 얼굴도 되게 뽀얗고 잘생겼는데 실제로 민이를 만나보면 그 자기가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게임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많이 겸손해서 젠틀해? 네 너무 많이 겸손해가지고 재미가 좀 없구나 한 오히려 여자랑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아 얘 아, 죄송해요 이분이 여자가 내가 재밌게 못해줘서 심심할까봐 그거부터 걱정해서 요런 스타일이라서 아 그래도 막 아 뭐?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막 목격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 저 아니 약간 너무 이렇게 그 재미 없을까봐 너무 힘내시고 막 이런 거. 말이 많다고?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나 혼자 생각이야. 아 그렇. 아 무슨 얘기? 형 얘기 같아? 아니야.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뭐 시간 됐나요? 지금 몇 시죠? 2시 20분입니다. 아 오늘도 집은 또 내일 12시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집에 안 가려고 회사에서 이제 좀 한 11시 반쯤에는 여기도 걸어가기 조금 애매한 거리라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긴 한데 어디요? 아 그 회사 어디쯤에 있어요? 애경백화점
애경 백화점은 있어요? AK 백화점 AK 백화점 있어요? 구로요. 아, 구로요. 구로요? 구로요? 가까워요? 구로 가까워요. 같은 거리에요? 거리. 아, 그래? 걸어. 예. 뭐 대리. 걸으면 한 15분? 아니, 20분? 신도림역 15분 지름길 찾으면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500 가면 들은 그분한테 지름길 좀 알려주려면 보여줄 수도 있죠. 뭐 답 넘어가면 되지 뭐. 항상 슬리퍼 하나 정도만 입장료로는 그 정도만 되면 지름길 때 네, 오늘 알아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 많이 준비를 했고 그 중에 이제 건진 거는 이제 쿨게이 한 명 건졌고요. 네. 화진이는 조금 더 이제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것 쪽으로 더 사람들을 제일 매력을 극대화시킬 네, 수 있을지. 더 사람들을 일단은 데드 스페이스 하면은 일단은 빵 터질 것 같아요. 네, 하나 건질 것 같긴 하네요. 키밍템 붙이고 30분 전에. 한 개 감사합니다, 상준이님. 근데 데드 스페이스는 그렇게 어지럽잖아요. 시점이 고정 시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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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내가 돌린다고 막 휙 돌아가지가 않고 약간 3인칭 시점인데 뒤통수가 이렇게 보이고 3인칭 시점인데 약간 조금 시점에 불편한 것도 좀 있긴 있어요. 시점이 좀 불편해서 더 좀 재밌는 부분도 좀 있고. 아, 1인칭은 아예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데드스페이스 엄청 어지러운 편인 거 아닌데 그냥 아예 1인칭이 훨씬 더 어지럽고 데드스페이스는 약간 3인칭이라서 시점이 내가 이쪽을 확 보고 싶어도 이렇게 확 안 가. 약간 좀 답답한 게 있어.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직접 하시면서 한번. 네. 무슨 세팅장하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약간 무서운 게면 약간 괴물 뒤에 툭툭 튀어나오고 근데 딱 죽이면 되니까. 죽일 수 있으면 안 무서워. 죽일 수 있으면 안 무서워 진짜. 괴물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툭툭 튀어. 야, 막 던진다. 아프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듬어 보고 내부적으로 또 이번 주에 있었던 것들도 뭐가 재밌었고 뭐가 재미없었고 얘기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재미있게 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러면 밥을 먹고 한 2시? 네. 지금은 뭐였지? 3시부터 쿨게이의 엠로그가 있는데 밥 먹고 오면은 바로 시키죠. 네. 네. 그리고 7시까지 육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늘 얘기했지만 뭐 많이 써서 금방 소비되면 어때요? 그런 거 내일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먹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먹히는 거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발 떨어지면은 또 충전시키고. 그럼 프로그램 오며가며로 바꿔서. 오며가며. 네. 풀게이 오며가며. 여러분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 몇 개장 볼까요? 추천을 또.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할 때 한 짧게 한 2, 3분 추천 한번 저 나가 있어도 돼요? 제 4,362회인데 순위 몇이죠 지금? 20 몇이? 27위 많이 올랐네요. 4,362개입니다 추천. 되게 신기했던 게 시청자가 막 2,000명 이런데 추천이 막 3,000이 돼요. 그렇게 돼요 원래. 오며 가면 뭐 오며 가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유행어로 오며 가면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이 4,995개. 여러분들도 뭐 추천 누르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나이스 게임 투에 그동안에 막 사실 추천 달라는 이런 얘기도 사실 거의 안 하고 그래서 그 동수가 혼자 하는 방송에서 추천 이렇게 땡기는 것만 편집해가지고 중간에 트는 거야. 중간에 NLB 중간에 걸쳐야 된다니까. 요즘에 NLB가 대진이 좋아서 NLB 시청률이 잘 나오는데 네. NLB가 그래도 오피셜한 얘기 때문에 추천 달라고 막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뭐 아프리카로만 나가는 네. 아프리카로만 얘기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유스트림에 이런 데로 다 나가기 때문에 NLB에서 막 추천 달라고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중간 광고 시간에 동수의 추천 땡기는 거 엄마 것도 아빠 것도 이거 주세요 이거 하는 것만 편집을 해서 광고 영상으로 틀어줘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읽어보니까 편집 필요 없고 그냥 아무데나 눈 감고 딱딱 잘라서 넣으면 그냥 내내가 실수로 월등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실수 나면 안 되죠. 그게 좀 치명적이죠. 근데 그런 거 나와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엄마 꽃들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러면 진짜 추천이야 쭉쭉 들어와. 땡기면 들어와. 땡기면 추천이 와요. 추천이 와요. 저도 받으면서 뭐지 이거. 온다. 오늘 만개 땡길 때가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안 주무시고 보고 계신 분들 시험 문제 하나 눌러주시고요. 또 내일은 흑화 형이 추천 땡기는 방송이 없습니다. 있어요, 저녁에. 아, 밤에 있나요? 네, 저녁에, 아, 저녁에 네. 있습니다. 월요일 날 쉬어서 그날 아 월요일에 네.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여자 혼자 만나러 가죠. 와 그래서 힐링 캠프에 나오지 않겠다고 모르는데 만나요? 아니 얼마 김밥 천국은 아니고 아 맞긴 했는데 김밥 천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다 이쁘더라 요새 여자들이. 내 눈에는 다 저기 호텔 레스토랑 오, 수도승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죠. 오병하며 그렇습니다.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수가 월요일에는 데이트가 있는 관계로 킬링캠프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네. 바람직한 거죠. 연말이잖아요 사실. 우리 킬링캠프로 누구 나오지? 월요일에? 사운드딜러? 그렇습니다. 사운드딜러? 사운드딜러의 사운드딜러가 또 어떻게 또 시간을 떼어버릴 건지 사실 고민이긴 한데 일단 이번에 그 일주일가량 촬영을 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랑 자료를 뭐 좀 어느 정도 최종 작품이 나오기 전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운드딜러만 내 거 하면 좀 힘드니까 부펌쟁이나 둘을 같이 붙여서 네. 둘을 놓고 얘기하면은 그나마 좀 거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불펌쟁이가 거의 감독을 하는데 욕을 겁나 먹더라고. 없는 게 나아요. 근데 불펌의 그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 그 자리에 모았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뭐 모았다는 게 사실은 무시할 수도 없는데 너무 얘기가 커져가지고 지금 뭐 다 당구는 찍을 거 다 찍었어? 촬영은 다 끝났죠. 장비를 촬영도 했습니다. 다 끝났다. 당구나스 안 찍었습니다. 당구나스 아직 안 찍. 당구나스를 그 장비로 찍는 건 무리라고 판단. 너무 이건 쓸고 콜이다. 그래서 나중에 불펌만 따로 와서 그건 찍고 나머지는 다 찍었습니다. 당구나스는 그럼 언제 찍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주말에 올 거예요. 불펌. 종류가 다 해서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되고 영상이 찍은 게 다섯 개? 다섯 개인가 보다. 네. 쿨게이트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스 게임 TV는 먹힌다 그러면 무조건 다 투입입니다. 다 투입입니다. 네, 다 투입이고 뭐 이거 이미지 소비를 좀 아껴야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약발 떨어져 이제 쭉 달리다가 좀 떨어졌어 그러면 쉬어. 살고 싶으면 알아서 직원이 도망쳐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고 김노랜 녹방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노랜 진짜 예 재밌어요. 한번더 말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정액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롤러하는 오늘 편을 마무리하죠. 네. 추천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송수야 가볼까요 우리?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나요 여러분들? 지금 추천 노래 틀어주시고 피디님 추천 땡겨옵니다 여러분. 추천 5,552개 추천! 여기서 추천을 모아줘! 봅니다! 안전한 지구를 만들게! 그렇습니다! 추천! 땡겨주세요! 추천을 지배하는 자! 공간을 지배하는 자! 추천을 거스르는 자! 추천의 고자! 그렇습니다! 그런가? 그렇습니다! 추천 땡겨주세요! 주세요! 5,806개 좋습니다! 만개로 오늘 정리합시다! 방송! 이게 하이라이트야! 좋고 붉은 보소 좋습니다. 붉은 보소 여러분들 고향에 제일 할머니 추천 할아버지 추천 그렇습니다. 일령언니 보소 구멍가게 아주머니 추천 지나가던 개들 추천도 다 땡겨 협동개꺼 추천도 땡겨오시고 만수요 만수 보소 만수 만수 추천 만수 만수 5,900 9개 9개 5,900 4,000밖에 안 남았어. 할 수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주차 할 수 있어요. 5,968개 갑니다. 여기 모이고 있어. 모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요. 아프리카인들이요. 오며 가면 추천 한 번씩. 그렇습니다. 어제 왔던 추천도 사슴도 추천. 그렇습니다. 코끼리도 추천.
합니다. 추천합니다. 겉불선 PAT야. 그렇습니다. PAT 좋아요. 오렌지를 영어로 데몬트. 좋습니다. 추천 대기업 큐른 선키스트. 그렇습니다. 추천 대기업 주세요.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추천은 땡겨놓고 잠을 잡시다. 욕을 하기 전에 추천하고 욕을 하고요. 할리라고 하고 욕을 해야지. 좋습니다. 뭐든지 추천하고 갑니다. 6,104개. 신경이 보이고 있어. 그렇습니다. 완성이 되고 있어요. 지구를 지켜요 여러분. 추천을 땡겨. 안전한 지구를 만들게. 갑시다. 갑시다. 추천. 추천 땡겨 주세요. 박근혜. 그렇습니다. 6,141. 아. 박근혜 소환. 소환. 아, 박근혜 소환. 아, 이거 노래가.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소통하는 방송, 추천하는 방송. 네. 저희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그런 네 제가 대통령 되면 누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눌러주세요. 진감입니다. 아 재밌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롤러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